2020 롯데렌터카 G투어 위민즈 3차 대회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생중계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타차 치열한 우승경제 한설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 참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버디가 최종 라운드 나오면서 더욱더 치열한 승부를 함께 펼쳐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은 아직 홀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버디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정선아의 12번 홀 티샷. 아, 지금 샷을 하면서 손을 놨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임팩트가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아,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파3 12번 홀 승부로 선두 경쟁 이어지고 있고요. 아, 중앙에서는 오른쪽 핀의 위치, 확실히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 자, 이번엔 이순우의 티샷. 네, 나이스. 핀 앞쪽에 잘 올려둔 이순우 선수였고요. 유재희 선수. 약간 우측 방향 같은데요. 유재희. 아. 정선호 선수와 마찬가지 핀과 벙커 사이에 멈췄습니다. 두 선수는 그린을 놓치고 말았고요. 파3 12번 홀 최수민 선수는 버디 퍼스를 준비합니다. 버디 퍼스 성공. 나이스. 티샷이 거의 완벽했군요. 1m 거리 버디 퍼 놓치지 않았던 최수민. 자, 이제 8언더파 다시 버디를 기록하면서 공동 4위권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박다현 선수 짜릿한 버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버디 기회 13번 홀. 들어. 박다현 아, 이번엔 짧았습니다. 짧아요. 그래도 최종 라운드 안정적인 노보기 플레이 6개의 버디를 추가하고 있는 박다현 선수. 3연속 버디를 노려봤지만 이번엔 짧았습니다. 자, 일단 티샷이 그린 우측으로 왔기 때문에 좀 두 번째 어프로치 샷인데요. 정선아 두 번째 샷. 앞선 홀도 어프로치 샷이 조금 더 핀의 왼쪽이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네, 지금 본인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뭐 저 정도 거리면 충분히 파로 잘 마무리할 겁니다. 유재희 선수도 비슷한 위치에서 어프로치 샷을 준비합니다. 네, 아무래도 길지 않은 파3홀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우측에 있는 벙커를 의식하기보다는 좀 핀을 과감하게 공략했던 것 같은데 두 선수는 좀 미스가 있었죠. 짧아요. 간결한 칩샷이었는데 네. 2.5m가 남았습니다. 자, 확실히 조금 아쉬움의 표정이 역력한 네, 베테랑 유재희 선수인데요. 네, 너무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본인이 치고도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을 짓네요. 유재희 선수는 G2에서는 통산 1승이지만 시니어 투어를 병행하면서 시니어 투어에서도 많은 우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1승 또 2018년도에 2승 총 3승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두 이순호 선수 티샷이 가장 안정적이었고요. 버디 퍼스를 준비합니다. 이순호 도망갈 수 있는 기회고요. 들어. 멈췄어요. 아우. 멈췄습니다. 아, 아쉬워요. 아, 이순호 조금 더 강하게 칠 걸 이라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네. 방향은 참 좋았는데요. 조금 짧았던 버디 시도 이순호였습니다. 권수현 버디 퍼스. 떨어집니다. 아, 나이스 버디. 권수현 선수도 다시 버디 퍼스를 추가하면서 7언더파 13번 홀까지 공동 7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박다뉴 파펫. 13번 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박다현 선수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춘추 전국시대 아, 확실히 더욱더 치열한 우승 경쟁이 2020 시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선 1, 2차 대회 우승자들 만나보시죠. 아, 이 개막전 오랜 기다림 끝에 펼쳐진 만큼 연장 8번 홀까지 가는 뜨거운 승부 끝에 한지민이 우승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경기를 기다려온 선수들인 만큼 예. 연장전 또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개막전만 두 번째 우승, 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한지민이었고요. 자, 이 부분 박다뉴 선수가 잊지 못할 하루를 바로 2차 대회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난해 2위만 5번을 했는데 이 대회에서 드디어 예.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짜릿할까요? 네, 박다뉴 선수가 바로 두 번째 대회 우승, 2차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우승컵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자, 박다뉴 선수가 이 두 번째 대회, 2차 대회 우승을 통해서 대상 포인트와 상금 순위 1위로 올라섰고요. 신인왕 포인트, 박서가 선수 오늘 인상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245포인트 이 부분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다뉴 선수가 1위의 이름을 모두 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올 시즌 또 다른 흐름으로 또 스토리가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유재희의 파펫, 12번 홀 파세이브 성공하는 유재희. 유재희 선수도 안정감 있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한타차 공동 2위. 이번엔 정선아 선수가 파펫을 준비합니다. 파세이브 성공하는 정선아. 이 두 선수의 티샷을 감안했을 때 이순호의 버디 실패가 개인적으로 좀 도망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달아나지 못했던 이순호 선수의 아쉬움이 남은 12번 홀이었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직 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타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선두 경쟁. 자, 김지민 선수의 버디 시도. 아, 끝을 맞고 벗어납니다. 김지민 선수가 지금 오후 라운드에서만 6타를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예. 조금 아쉬운 퍼시였습니다. G투어 통산 2승을 자랑하는 김지민, 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지민 선수, 박다뉴 선수, 자 그리고 역시 이제 3차 대회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승 경쟁 선수들은 13번 홀로 그 승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홀은 383m 파4 홀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코스가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이나 휘어들어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티샷이겠고요. 예. 또 세컨샷에서도 좀 많은 거리가 남게 되니까 정확한 세컨샷이 필요합니다. 핀은 중앙에서 우측 뒷핀에 위치였고요. 정선아의 티샷. 네, 지금 정확성을 위해서 드라이버가 아니라 지금 페어웨이 우드로 티샷을 했는데요. 아우, 조금만 짧아서도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예. 킥 이후에 러프를 조금 더 넘겨냈고 에이컷에 올려놨던 정선호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 지금 이순호 선수는 아이언을 잡았어요. 네, 이순호 다른 선택을 보인 이후에 티샷. 이순호 선수 안정적으로 페어웨이를 지켜갑니다. 자, 이순호 선수가 앞선 홀에 이어서 이번 13번 홀도 정선아 선수보다는 안정적인 티샷이었고요. 유재희 선수 오른쪽으로 향하는데요. 야, 이미 유재희 선수는 결과를 예측했고 아웃오브바운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유재희 선수의 티샷 확실히 지금 선두 경쟁을 펼쳐가는 중요한 시점에 이 티샷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후반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과감하게 드라이버를 선택한 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정선아 또 이순호 유재희까지 하지만 이 세 명의 티샷 결과가 모두 달랐고요. 야, 유재희 선수가 아웃오브바운드 구역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티샷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드라이버를 또 선택했죠. 세 번째 샷. 두 번의 실패는 없었고요. 선수들이 꼭 첫 번째 공이 미스가 예. 되고 두 번째 공이 잘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조금 전에 저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설이 해설위원 지금 현역 시절을 다시 돌이키는 네, 회상하는 표정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 티샷은 안정적으로 페어웨이를 지켰던 유재희였습니다. 파펫 김지민. 김지민 선수도 이번에는 좀 아쉬움이 남겠어요. 파퍼스로 마무리 8언더파 공동 4위 자리는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김지민, 박사바, 최수민 선수가 현재 공동 4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은지 선수의 버디시도. 아, 미리 꺾이네요. 미리 꺾이기도 했지만 지금 남은 거리가 2m가 넘었으니까 약간 거리 계산에도 좀 미스가 있었어요. 약 10m 거리 버디시도 하지만 약했던 버디 퍼시였고요. 단타차 공동 2위 정선아. 지금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데 지금 공을 치는 곳보다 그린이 낮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린은 일단 스크린상에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린이 낮게 있게 되면은 그 내려가는 탄도에 의해서 거리 조절이 좀 더 필요해요. 자, 지금 하이브리드 클럽을 선택을 했는데요. 정선아의 13번을 두 번째 샷. 아, 그린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단 그린사이드 러프에 멈췄습니다. 네. 확실히 선수들이 지금 두 번째 샷을 구사할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린 양쪽으로 보면은 여유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예. 네. 지금 하이브리드 클럽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남은 거리도 있고 또 그린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홀입니다. 예. 자, 이제는 그 쉽지 않은 홀에서 이순호 선수. 지금 발보다 공이 살짝 낮은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샷도 지금 롱아이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거리가 얼마나 나는 건가요? 티샷도 아이언으로 하고. 네.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이번에 왼쪽. 아, 괜찮습니다. 네. 그린의 왼쪽 러프 쪽에 올려놨던 이순호의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이순호 선수도 10번 홀, 12번 홀은 파로 마무리, 11번 홀 같이 선두권 선수들과 버디를 기록하면서 한타 차가 유지되고 있고요. 최수민 선수의 버디 찬스. 자, 18m에 가까운 먼 거리입니다. 최수민 가나요? 좋은데요, 최수민 살짝 빗나갑니다. 네, 아, 그래도 먼 거리였는데 너무나 멋진 퍼시였습니다.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예, 최수민이 아쉽게 먼 거리 버디를 놓쳤고요. 유재희 선수는 이제 네 번째 샷. 약간 우측인가요? 벙커에 빠집니다. 아, 이 홀에서 좀 타수를 많이 잃겠네요. 그렇네요. 한때 공동 선두까지 올라섰던 유재희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13번 홀의 모습이고요. 파포 14번 홀 김지민. 두 번째 샷. 약간 왼쪽인데요. 오, 그린을 놓쳤습니다. 핀은 중앙에서 우측 핀 위치 하지만 그린의 왼쪽으로는 벗어났던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김지민은 현재 선두와 세 타차. 노은진. 아이프론에서 버디 시도. 아, 짧아요. 노은진의 버디 시도도 조금 짧았고요. 노은진 선수 현재 공동 7위. 자, 확실히 선수들의 이 마지막 우승 경쟁 더욱더 버디 찬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순호 선수가 여전히 11언더파 선두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정선아 유재희 선수가 10언더파로 2위고요. 박서와 최수민, 김지민, 박단유가 그 뒤를 잇고 있는 우승 경쟁. 자, 이순호 선수의 선두 질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020 롯데렌터카 G투어 위민즈 3차 대회 골프전 대전 조이마루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순호 선수의 한타차 선두 질주, 정선아, 유재희 선수의 공동 2위권, 자, 한타차 우승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홀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버디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선두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우승 경쟁. 그럼요. 또 이순호 선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파포 13번 홀 이순호의 파펫.
들어가야 되는데 이순호 아! 짧았습니다. 아, 짧았어요. 외마디 탄식과 함께 아쉽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순호 선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선두 경쟁이 더욱더 안개 전국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이순호 선수 그리고 유재희 선수도 사실 티샷부터 좀 흔들렸던 이번 홀이었잖아요. 네. 선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홀에 지금 티샷 미스를 하면서 예. 네, 타수를 좀 많이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은 거리도 짧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유재희 더블 보기 퍼십니다. 두 타로 막아야 하는데 유재희 지나갑니다. 지나갔네요. 이렇게 되면 세 타를 잃게 되는 유재희 선수인데요. 순식간에 지금 선두 경쟁에서 네 타차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유재희 선수도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이번 대회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14번 홀 권수연의 두 번째 샷. 핀이 약간 왼쪽. 네, 나이스. 핀의 왼쪽, 그린의 중앙 쪽으로 흘러갔던 권수연의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자, 이제 박다니엘 선수도 준비를 하겠는데요. 현재까지 박다니엘 선수는 7언더파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두와는 4타차 박다니엘. 방향 좋은데요? 박다니엘 두 번째 샷. 좋습니다. 네, 나이스 온. 지금 박다니엘 선수가 지금 2라운드에서 6언더파 기록하고 있는데 1라운드 때 1언더파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1라운드가 조금 아쉽네요. 예. 2차 대회 우승자 박다니엘 연속 우승에 대해서 조금씩 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선아 선수 지금 우승 경쟁자들이 이번 홀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퍼 정선한 성공해낼 수 있을지. 정선아 파퍼 성공합니다. 기록적으로는 파지만 이순호 유재희를 감안했을 때 무언가 버디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 파퍼스 성공해냈습니다. 네, 정선아 선수가 이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정말 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결국 트리플 보기로 마무리 짓는 유재희 선수 세 타를 잃게 되는 자 이번 13번 홀이었고요. 그리고 이순호 선수도 한 타를 잃게 되면서 선두 자리 단독 선두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재희 선수는 이번 홀이 너무 아쉽네요. 예, 10언더파 한 타를 잃게 되는 이순호도 정선아와 공동 선두가 됐고요. 유재희 선수는 세 타를 잃게 되면서 7언더파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공동 6위권으로 내려갔어요. 14번 홀 박사과의 두 번째 샷. 방향 좋아요. 네, 나이스. 핀 앞쪽에 잘 올려둔 박사과. 현재까지 신인왕 포인트 1위 자리를 지켜가는 박사과 선수의 두 번째 샷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골프전 조이마루에서 뜨거운 우승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우승 경쟁은 14번 홀 승부로 이어지겠는데요. 네, 이번 홀은 344m 파워 홀입니다.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도그레콜이고요.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약간 뒤쪽 우측에 위치하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앞쪽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세컨샷을 할 때 핀보다는 핀 살짝 왼쪽으로 세컨샷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공동 선두가 된 정선아의 티샷. 방향 좋아요.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정선아고요. 티샷도 안정감 있게 페어웨이 안착합니다. 왠지 정선아 선수가 인터뷰했을 때 지난해 3차 대회를 우승했으니까 예. 이번 3차도 우승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왠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명예 회복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던 정선아 선수인데요. 네,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한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공동 선두가 된 이순호 선수의 티샷. 네, 굿샷.
이 코스가 아무래도 페어웨이가 많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이순호 선수는 지금 드라이버가 아니라 계속 페어웨이 우드로 티샷을 해요. 예. 근데 지금 페어웨이 우드로 티샷을 했는데 정선아 선수보다 더 갔습니다. 파워가 대단한 이순호 선수고요. 유재희 선수의 티샷도 페어웨이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선수의 공이 거의 비슷하게 갔네요. 예. 자, 유재희 선수도 빨리 머릿속에서 좀 지워야겠죠. 트리플 보기 아쉬움을 지워내는 안정적인 티샷 유재희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조금씩 추격해가고 있는 박다뉴 버디펏 기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라인입니다. 홀 쪽으로 살짝 내리막. 박다뉴의 버디시도 홀 쪽으로 왼쪽으로 아~ 지나갑니다. 주저앉고 마는 박다뉴. 아 아쉽네요. 본인도 지금 선두권이 좀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번에 잡아낸다면 좀 추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탈 수 있었는데요. 박다뉴 선수가 1라운드 때 원언더파였기 때문에 예. 지금 2층에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면 좀 더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떨어지네요. 예. 아, 이번 버디포도 좀 짧았군요. 공동 선두 이순우 정선아 10원 더파고요. 세타차 신보현의 버디 팟. 떨어집니다. 아, 나이스 버디. 신보현 선수도 안정감 있는 팟을 보여줬고요. 한타를 줄이면서 8원 더파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이제 선두권과는 2타 차로 좁혀가는 모습. 박서가 버디펏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 박상아 선수는 퍼팅하고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요. 예. 퍼팅을 딱 하고 홀 쪽으로 시선을 안 돌리고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딱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그때 고개를 드대요. 예,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할 수 있는 네. 모습들이 선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버디펏을 성공해내면서 박상아 선수도 공동 3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순호 14번홀 두 번째 샷. 핀보다 약간 우측. 떡. 아이고. 핀의 오른쪽을 좀 지나갔지만 그린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스톱이라고. 계속해서 네, 선수 시절을 회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한 승부, 집중할 수 있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공동 선두에 올라서 네. 있는 정선아 이제 두 번째 샷. 페어웨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약간 핀보다 왼쪽으로 출발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뭐 중앙쪽? 네, 본인이 완벽하게 뭐 만족하는 샷은 아니었겠지만 또 핀 우측으로 벙커가 있었기 때문에 정선 선수의 스윙을 보면은 되게 본인만의 개성 있는 스윙을 하는 선수예요. 예? 지금 테이크백 구간에서 잠깐 멈췄다가 백스윙이 가고 임팩트가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그런 리듬이 있는 스윙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런 부분들을 이제 체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테고요. 그런 노력으로 G2어 통산 13승을 달성한 정선아 선수입니다. 자, 유재희 선수 지금 홀 쪽으로 좀 내리막이 많이 있어요. 남은 거리가 12m가 조금 넘는데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 계산을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12m 거리의 버디 시도 홀 쪽으로 가나요, 유재희? 아! 살짝 빗나갑니다. 아, 많이 지나가요. 멈춰야 할 텐데요. 지금 3.7m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 또 쉽지 않은 거리에 퍼스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 앞서 트리플 보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만회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던 유재희 선수였습니다. 네. 박서가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파포 15번 홀의 티샷.
안정적인 샷을 계속 구사해주는 신인 박사가 선수입니다. 네, 지금 몇 번을 쳤는데 지금 200m가 네, 약간 그 내리막도 있었지만 아이언 샷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리가 나네요. 박사가 선수가 2차 대회 3위에 오르면서 신인왕 경쟁 포인트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강자들에게 또 도전장을 내미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사가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약 6.6m 거리 정선아. 자, 홀 쪽으로 약간 내리막입니다. 성공하면 단독 선두에 올라설 수 있는 정선아. 버디 팟. 정선아! 아, 컵을 맞고 지나갑니다. 아, 이 앞선 홀들에서는 돌아서 들어갔는데 예. 아, 이번엔 너무 아쉽게 돌고 나오네요. 예. 네. 자, 드디어 단독 선두까지 올라서나 싶었지만 아쉽게 놓쳤던 정선아 선수고요. 본인도 너무 아쉬웠죠. 예. 방향성 상당히 좋았지만 이 아쉬움의 결과 버디 퍼스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순호. 지금 이 라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휘는 라인이에요. 정확한 거리 그리고 정확한 라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순호도 다시 단독 선두 기회. 버디 팝. 아. 지나갑니다. 아, 안도하는 정선아 선수의 표정도 인상적이고요. 이 팀이 경기 초반에는 되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뭔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 항상 대회 때 보면은 한 네 홀, 다섯 홀 정도 남겨놓으면 그때부터 선수들의 표정이 확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갑자기 너무들 진지해졌죠. 우승에 대한 진지함 또 네. 진정한 승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서가 선수의 15번을 두 번째 샷.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박사과. 아, 기세가 예사롭지 않고요. 지금 선두권과 두타 차에 불과합니다. 핀의 앞쪽 그린에 잘 올려놨던 박사과. 개막전은 10위, 2차 대회는 3위까지 오르면서 더욱더 우승권으로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회 우승자 박다뉴. 자, 박다뉴도 성공한다면 공동 3위까지 올라설 수 있는 버디 기회. 박다뉴 버디 팟. 컵을 맞고 지나갑니다. 아, 너무 아쉬운 퍼들이 너무 많네요. 앞서 정선아 선수도 그랬고요. 박다뉴 선수도 마찬가지. 네. 될 듯 될 듯. 하지만 이번에도 살짝 벗어납니다. 이 퍼들이 그냥 쏙쏙 들어가주면 경기가 더 재밌을 텐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예, 선두권과 격차 여전히 3타 차가 유지되는 박다뉴였고요. 현재 8언더파 공동 4위 김지민 선수도 추격을 노립니다. 버디 시도. 김지민의 버디 팟. 아, 라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대로 컵의 오른쪽을 지나갔던 김지민의 버디 퍼시였고요. 권수연 15번 홀의 버디 퍼트. 아! 오, 빗나갑니다. 아쉽게 컵에 맞고 빗나가면서 격차를 네. 좁히지 못합니다. 전반에는 선수들의 공이 홀이 좀 잘 받아줬는데 지금 후반 들어서는 이렇게 돌고 나오는 그렇네요. 공들이 너무 많네요. 예, 선두와 세타 차 그대로 이어지는 권수연. 현재 공동 8위가 유지되고 있고요. 고나성 버디 팟. 약 6m 거리 고나성 버디 팟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고나성. 선두조로 함께 출발했던 고나성 두 번의 보기가 있었지만 13, 14번 홀 연속 버디 다시 3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9언더파에 올라서면서 고나성도 선두권 한 타차로 좁혀가고 있고요. 정선아의 파펫 떨어집니다. 정선아, 이순호 그리고 이제는 고나성도 함께 선두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순호 파펫 성공. 정선아, 이순호의 공동선두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나성의
연속 버디, 이제 한타차 3위가 됐습니다. 이순호 선수가 웃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 이제는 진지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승부처가 되고 있고요. 정선아, 이순호의 선두 경쟁, 공동 선두, 그리고 고나성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4위 그룹에는 김지민, 신보현 선수가 있는데 아직 홀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박사가 최수민도 공동 4위로 추격 시도를 하고 있고요. 유재희 선수가 8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자, 치열한 우승 경쟁, 어떤 선수가 더욱더 우승컵에 다가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